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이번 시간 엉클준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레드 트리거. 빨간 방아쇠. 파란색 기둥이 써 있네요. 어디죠? 뭔가 SF 꿈속 같기도 하고. 어? 뭔가 다리가 생기네요. 앞으로 가니까 다리 같은 게 생겼어요. 어? 빨간색. 이건 뭐죠? 어? 어? 총이. 예, 뭔가 레이저 총 같은 미래 무기가. 어? 팔도 보니까 로봇인데요? 예, 발사가 되네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니까 발사가 되네요. 어? 뭐지? 빨간색 기둥이 생겼어요. 어? 다시 들어갔네? 어? 뭐지? 아, 빨간색 그 트리거죠? 예, 트리거를 총으로, 전기총으로 쏘니까 뭔가 빨간색 그 기둥 같은 게, 예, 뭐 하얀색 문양이 그려진 기둥 같은 게 나타났어요. 이쪽은 그냥 떨어지는 절벽 같고요. 여러분 지금 엉클준과 함께 레드 트리거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레드 트리거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어, 빨간색 트리거를 전기총으로 쏘니까, 예, 뭔가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네요. 아, 아, 요런 게임일까요? 예, 노 에너지.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에너지 게이지가 차네요. 어? 다시 못 들어가. 아, 다시 못 들어가네요. 아, 뭔가 하나의 하나의 그런 퍼즐을, 지형 퍼즐을 풀어야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트리거를 작동을 시켜줘야 되고요. 예, 이 트리거는, 예, 뭔가 길을 만들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라탄 상태에서 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오! 아! 이 트리거가 쭉 뻗어지면서, 예, 저를 튕겨져 위로 올리네요. 예, 살짝 이 트리거가 뭔가 이렇게 저를 위로 위로 올리면서, 예, 물리적인 이동을, 예, 시켜줍니다. 예, 살짝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예, 아, 이거 느낌이 옵니다. 예, 지형 극복 게임인데 트리거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빨간 트리거. 뭔가 길 역할을 해주는 그런 트리거들이네요. 오! 아래쪽에 뭔가 이글이글 타는 용암 같은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길이 나타났어요. 아, 걸어가면 되겠죠? 점프? 오, 아, 점프가 안 뛰어져요. 아, 너무 높아요. 저기 뛰어오면서 점프를 해야 되나? 오, 여기도 길이 나네요. 중간 높이의 그런 계단 비슷한, 예, 트리거가, 아, 작동되어서 길게 길이 났어요. 요 정도는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얘가 어느 정도 뻗을까요? 어? 어? 다시 들어갔어요. 어, 하나가 열리니까 하나가 길이 들어갔어요. 아, 요렇게 되면 또 중간 계단. 아, 중간 계단을 잘 놓아야 되네요. 아하, 빙고. 엉클준 게임 룰을 알아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예,
잘 극복하면 되겠죠. 투 크러치, 예, 기어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예, FPS 기본, 예, 버튼이죠. 컨트롤 키를 누를 때 수구리, 예, 수구리여서, 예, 그 낮은 곳 밑으로 가는 거죠. 어? 여기는 컨베이어 벨트나 이렇게 휘어가는, 예, 기어 같은, 예, 그런 장치가 돌아가고 있네요. 트리거들이, 예, 작동되어지고 있고요. 예, 딱 나왔을 때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탔습니다. 예, 앞으로 가볼까요? 탔습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나요? 점프? 예, 점프를 했습니다. 예, 이걸 누르면 위로 올라가겠죠? 예, 퉁 튕겨줍니다. 예, 퉁 튕겨주고, 어, 저쪽으로 지나가네요? 예, 여기, 아, 여기는 높이가 너무 차이 나서 못 오를 것 같은데. 예, 적당하게 얘가 점프를 할 수 있는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를 잘 찾아서 트리거를 작동시키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이 게임의 기본적인, 예, 예, 게임 진행 방식입니다. 예, 살짝 예전에, 예, 포탈, 예, 시리즈를 했을 때 그때 포탈은 그냥 벽을 구멍을 내서 이동할 수 있는, 예,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벽에다가 이런 총을 가지고 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예, 포탈과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예, 포탈 초기 버전. 예, 그런데 이거 트리거를 작동을 시키는데 그 트리거들이 어떻게 보면 길이 됩니다. 예, 저한테는 어떤 이 맵을, 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높이가, 어, 여기, 어, 죽었어요. 뭔가 타는 소리가 칙 하면서 타는 소리가 나면 죽었어요. 아, 아까 그 불꽃 색깔, 예, 여기는 그 사람이 가면 타버리나 봐요. 예, 예, 뭔가, 아, 전기로, 예, 열을 내는 그런 요리 조리 기구처럼, 예, 컨덕션, 예, 예, 전기로 열을 내는 그런 장치 바닥인 것 같아요. 예, 저 노란색, 예, 예, 저쪽은, 예, 일단은, 예,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예, 안 가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상태에서, 예, 어떻게 또 다른, 예, 이동을 할까요? 예, 이 게임 재밌네요. 예, 포탈의 또 다른 버전, 예, 예, 레드 트리거입니다. 레드 트리거 플레이드 바이 언클 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언클 준, 예, 어, 재밌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충분히 할 만합니다. 예, 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 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게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면 저쪽으로 뛰어내리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쪽 올 때 뛰어내리면 되겠네요. 아, 역시 뛰어내리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돌아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찾아줍니다. 예, 뭔가 방법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올라가서 바로 뛰어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뛰어내려. 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와서 또 점프를 해야겠죠? 예, 예, 한 단계 진척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 또 길이 있네요. 어, 가면 열리나요? 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아, 점프를 잘못했네요. 예, 일단 거기서 위에 높이가 안 맞아서 기어가든지 뭔가 아니면 그 틈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가야겠죠? 그쵸? 어어, 예, 앞으로 여기 점프할 때 거리, 점프 거리도 중요해요. 예, 타고 가서 점프를 하고. 너무 좁은가요? 기어가기가 너무 좁은가? 기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기어갈 수 있네요. 예, 기어갈 수 있습니다. 기어서, 예, 컨트롤 키를 눌러서 기어갔습니다. 예, 또 어떤 새로운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트리거가 어디 있죠? 트리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빨간색 트리거가 안 보여. 여기는 트리거가 아니고. 어디 있지? 뒤쪽으로 이제 못 돌아가요. 예. 한번 통과된 공간은, 통과된 그런 지형은 다시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하, 여기서 또 퍼즐을 풀어야 되네요. 예. 막 쏴보고 있는데요. 예. 파괴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지? 아, 여기 빨간 게 파란 색깔 그 벽에 예, 막혀서 빨갛게 안 보였어요. 아, 예,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예, 아, 점점, 예, 게임에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이거, 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길이, 또 생겼어요. 예, 뒤쪽을 닫으니까, 예, 이쪽에 또 길이 생겼어요. 이쪽에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 되게 좁은데. 아, 걸어가네요. 아, 일단 걸치기만 하면 걸어가네요. 아, 뭐지? 두두두둑. 뭔가 트리거가 팍 지나간 느낌이 들었는데요. 뭔가 지나간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 빨간색 그 길이 없어졌어요. 빨간색 길이 없어졌어요. 네, 통과했어. 야, 조금 점점 갈수록 예, 그 맵이 어려워지고 있네요. 예, 여기서. 아, 뭐가 돌아가 쭉 가네요. 여기서 이게 회전 축이 있어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고,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리를 연장시켰는데요. 파란색은 트리거가 아닌데. 파란색은 트리거가 아니야. 또 트리거가 어디 있지? 파란색도 트리거일까요? 예,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예. 막혔어요. 이 게임, 재밌어요. 예. 예, 언클준, 예, 강력 추천 드립니다. 예. 언클준 강력 추천 드립니다. 레드 트리거. 파란색을 밟으니까 문이 열리네요. 아, 또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딱 받쳐주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정 시간이 있나봐요. 트리거에 시간이 있는. 빨리 뛰었어요. 트리거가 빠지기 전에 빨리 뛰어야 돼. 다양한 그런 움직임, 다양한 키 조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레이저가 있네요. 뭔가 저거는 레이저 사면 다 아플 것 같아요. 뭐지? 빠져버렸네. 저쪽 왼쪽으로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뛰고! 예, 뛰어. 내려가기 전에 뛰고. 여기서 레이저를 끄고. 예, 여기는 그냥 길을 열고, 다음째 이쪽으로 점프! 그렇죠. 예. 초반에, 예, 상당히,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 단계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또, 여기 길이 나네요. 뛰기 위해서는 시프트, 예, 시간 가는 소리가 나네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쪽으로 가서 저 버튼,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파란색은 버튼이네요. 버튼이고 빨간색은 총을 쏘면. 레이저 있는 곳으로 이 기둥이 밀어 올려가지고 저를 태워버리네요. 저 파란색 버튼은 레이저를 끄는 버튼인가요? 막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요. 뛰어가야 될 것 같고, 빨리 이거, 예, 저거를 켜고.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쪽으로 뛰어 점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레이저가 꺼졌네요. 레이저가 꺼졌어요. 뭘 킨 거죠? 위쪽 빨간 걸 트리거를 쏘니까 레이저가 꺼져서 지나왔어요. 그럼 버튼은 역할을 안 하네요. 파란색 버튼은 무슨 역할을 했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나왔습니다. 예. 계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엉클 준과 함께 레드 트리거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레드 트리거 플레이드 바이 엉클 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아, 약간 빡 튀어나오네요. 어, 길이. 예. 저를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있으면. 어, 더 이상 지나가질 않네.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접고 계단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 예, 막대기가 와서 나를 밀어주지 않을까요? 어, 예상입니다. 이거는 예. 예, 아주 예, 예상이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 예상이 맞으면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와! 아! 이 트리거가 길만 되는 게 아니라 저를 쳐서 날려보내는 그런 물리적인 막대기 기능도 하네요. 아, 앙클준. 예. 뭔가 예측 가능한 플레이가 되어졌을 때,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조금 더 짜릿한 느낌이 예, 들고 있습니다. 아, 야, 요런 또 트리거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앙클준 강력 추천입니다. 아주, 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 예, 캐주얼 하면서도, 예, 뭔가 또 도전 의식을 예, 고취시켜주는 그런 지형 극복 게임입니다. 예. 레드 트리거 강력 추천입니다. 어, 이거는 아까 전에 왔던 길이죠. 예. 저쪽에 빨간 막대기가 저를 튀겨져서 예, 왔던 아, 여기는 떨어지면 안 되고 아, 여기를 또 극복해야 되네요. 예. 어, 어 밑에 아 밑에 트리거가 있었네요. 아 밑에 트리거가 있었어. 예, 뒤에서 또 밀어주겠죠? 예, 여기서 있으면 투, 아, 또 지형을 극복했습니다. 예, 엉클준, 예,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엉클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드 트리거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예, 여러분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레드 트리거 강력 추천입니다. 즐기세요. Oof.